집에서보다 맛있네요. 헐, 배를 탔는데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요? 이거 맛있어요. 오. 어라? 지금 들고 있는 저 음식은 설마? 세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맛집을 뛰어넘어 낚시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서비스. 그 정체를 밝히러 저 쿡포터가 출동해보겠습니다. 새벽 3시 인천 영흥도의 어느 항구. 세상에 배들이 엄청 많네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배 한 척이 보이는데요. 바로 오늘 쿡포터와 함께할 명성호입니다. 명성호, let's go! 신기한 걸 보여준다며 배의 후미로 막내 오빠를 부르는 둘째 오빠. 이게 뭐야? 하우스쿡 정수조리기? 배고픈 막내 오빠를 위해 직접 라면을 만들어주는 둘째 오빠. 그릇에 재료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시작 버튼을 꾹 눌러만 준다면 물량도 맞춰주고 자동으로 조리까지. 이렇게 쉬우면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여기서 팁! 하우스쿡 정수조리기는 최소 8A 전력만 있으면 어떤 배라도 사용 가능. 3, 2, 1. 맛이 궁금한데? 둘째 오빠, 라면 맛은 어때요? 집에서보다 맛있네요. 저 표정 보소. 진짜 맛있나 보네. 사발면만 먹다가 끓인 라면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진짜 저기 그냥 집에서 끓인 것 같고 비슷해요. 네. 배고픈 새벽에 배 위에서의 끓인 라면이라니. 이건 고문이야. 아제트 식후 믹스커피 꼭 챙김. 팁 두 번째, 하우스쿡은 국내 최고 성능의 정수 필터가 탑재되어 언제나 깨끗한 물 활용이 가능. 동트는 바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월도 부근에 위치한 포인트래요. 과연 대물이 잡혀줄까요? 채비 준비는 진지게 끝냈쥬? 낚시하세요. 오케이, 좋았어. 낚시 개시? 못 잡기만 해봐라. 오늘 저녁은 없을 줄 알아. 됐다. 핑크핑크한 참돔이 올라왔어요. 첫 고기가 참돔이라니. 아니, 오늘 느낌 좋은데? 9,900원 광하다. 9,900원짜리 깻잎이라도 너무 좋은걸? 캬, 오늘 저녁은 회로 포식할 수 있겠다. 첫 포인트 너무 달았고 다음 포인트로 렛츠고. 세상에 이럴 수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군만두 맞죠? 소리 미쳤다 진짜. 팁 세 번째, 하우스쿡은 IH 냄비만 있으면 모든 요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군만두 완성. 이거 맛있어요. 오. 그럼 맛있겠지. 방금 만든 만두가 왜 안 맛있겠어? 다 먹었는데. 에잇, 낚시나 가자. 두 번째 포인트로 출발. 둘째 오빠는 맛있는 군만두에 만족했는지 연신 웃음이네요. 더 못 잡아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둬. 2차전 돌입. 이번에도 잘 잡을 수 있겠죠? 어라? 밑 걸린 건가? 3만원짜리다! 상대님 덕분입니다. 이거 없을 만해요.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그들은 이후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 벌써 점심시간이네. 헐, 저거 쭈꾸미? 배에서 갓 잡은 쭈꾸미를 데칠 수 있다고? 팁 네 번째, 하우스쿡은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일정한 화력으로 맛있는 요리가 가능. 그 와중에 탱탱하게 잘 삶아진 거 보소. 내가 갔어야 했다. 괜히 오빠들을 보냈어. 완전 뷔페구만. 나한테는 편의점 도시락 같은 음식만 먹는다며. 편의점은 무슨, 이게 배야 맛집이야? 저기 밥솥 젓가락 들고서 먹어도 돼요. 어쩐지 살이 쪘다 했다.
배 터지게 먹었고 다음 포인트로 이동? 하우스쿡. 마침내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맛있는, 아 아니, 대물을 낚기 위한 전투 개시. 막내 오빠의 낚시대 휨새가 또 심상치 않은데? 줄 걸렸나? 가라. 좋긴 한데 사이즈가 좀 아쉽다. 이해 질 수 없는 둘째 오빠. 아니 근데 참돔이 이렇게 잡기 쉬운 고기야? 이 정도면 시가 15만원 정도 하겠구만. 이어지는 막내 오빠의 버저비터? 오우야. 판정 간다 오늘. 벌써 돌아갈 시간이네. 물고기 빼먹지 말고 잘 챙겨와. 막내 오빠 전월채비 4개 털렸대요. 그래서 저 표정인 거. 헐, 저거 뭐야? 떡볶이? 팁 5번째, 하우스쿡은 자동조리 모드로 간편하게 셀프조리가 가능. 배 위에서 떡볶이를 끓일 수 있다니, 여기가 무슨 땡땡천국이야?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이럼 나도 따라갔지. 다음엔 나도 저 배 꼭 탄다. 떡볶이 다 죽었어. 표정 봐라. 진짜 옆에 아저씨도 그렇고 아주 좋아 죽네 좋아 죽어. 하우스쿡을 처음 경험해본 사무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요, 컵라면은 좀 뭐라 그럴까? 불어 터졌다고 할까? 근데 요건 끓여먹는 거라 쫄깃쫄깃하고 간도 딱 맞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커피도 탈 수 있고 뭐 정수기로도 쓸 수 있고 제가 봐서는 뭐 각 선박마다 다 비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컵라면 주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죠. 집에서 끓여먹듯이 뭐 끓이는 라면을 드리니까 훨씬 좋아하시고요. 어쨌든 반응은 좋습니다. 하우스쿡 화이팅!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가득했던 하루. 이렇게 하우스쿡과 함께한 하루가 끝이 납니다. 손맛만이 아니라 입맛도 즐거운 낚시가 될 수 있도록 하우스쿡이 선사와 조사님들을 응원합니다. 하우스쿡! 여기서 잠깐! 하우스쿡이 필요한 이유. 하나, 컵라면 노노, 셀프로 끓이는 맛 좋은 라면 서비스가 가능. 둘, 승객 셀프조리가 가능해서 인건비가 절감. 셋, 최소 8A 이상의 전력만 여유가 있다면 설치 운영 가능. 넷, 최고 성능의 정수 필터 사용으로 식수로 활용 가능. 커피 자판기, 정수기, 컵라면용 온수통, 전자레인지까지 모두 필요 없이 하우스쿡 하나면 오케이. 하우스쿡, 이번엔 진짜 끝!